8시부터 8시 15분까지 그 저자분이신 서경수 선생님과 김희석 선생님 대담이 있고요. 저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9시부터 아까 나눠드린 질문지 있죠? 그 질문지에 궁금했던 것들 그런 거를 써서 이렇게 주시면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9시 30분에 선생님 뭐 사진이나 찍으실 분 찍으시고 사인 받으시고 마무리를 하시고 그러면 오늘 대담 도와주실 김웅도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칠레 한 탄광에서 60여 명의 광부들이 한 60여일 동안 그 어둠을 이겨냈던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했던 행동은 바블론 대전의 우리의 친구라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그 어둠 속에서 죽음을 이겨냈고 참아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친구는 바블론 대전이었다. 바블론 대전가 있다. 우리에게는 김지영이 있다. 우리에게는 윤동주가 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변인과 또는 디아스포라들 또는 이방인들 또는 희석받은 자들과 함께했던 한 친구를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서경식 선생님이신데요. 서경식 선생님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걸 자꾸 쭉 계속 보셔야 되는데, 시대만 선생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했어요. 너무 덥고, 이것으로. 하면서 다니고. 예,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와주셔서, 뵙게 되어서, 저는 그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있다, 이렇게. 예, 독자 여러분. 근데 선생님, 제가 96년에 유학을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97년, 98년에 가도 선생님 강연회가 있거나, 선생님 와세다 대학에서 여성 인권 평화로 세미나하신 적이 있어요. 아, 예,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특히 사람들이 늘 소개해주시는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럴까요? 예. 민기.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제가 현안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너무 공간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한 7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대화 나누는. 예. 세 분만 느끼기에는 딱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하면 참 편안한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 체험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잡담을 하기보다는 책에 이렇게 편안하게 책 얘기를 좀 제가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이 책 어떻게 쓰셨나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미술하고 뭐 음악책 쓰시다가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게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의 글을 써왔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것이랄까요?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지사적인, 그리고 뭐 민족, 국가관계, 역사문제 이런 주제든지. 이 두 가지 종류로 써왔는데, 여기에서 썼듯이, 막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서양 수술래 때부터니까 90년대 초반이 그러니까 그래도 25년 사반도 지났죠. 근데 원래 저는 조금 또 문학적인 거 시나 소설을 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는 저 자신의 힘이 없어서 두 번째가 조금 더 무거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은 내가 일본에 살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 말로 뭘 얘기하는지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시사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나에게 과제로 밀려오기 때문에 뭐 회피할 수가 없고 이렇게 지내버렸지. 그런데 나이가 슬슬롭게 60대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썼는데 반드시 단수나 그런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저 자신의 인생이 50년 전에 저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저를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제도를 남기고 싶었지. 그렇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함께 지금 북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막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도 안 하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습되는 아니지만 뭔가 이 텍스트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책 없으신 분은 다 구입을 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강의는 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제 이후에는 없는데. 그래서 책을 좀 읽어가면서 선생님께 한번 대화를 좀 질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첫 번째 시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가 24면에서 25면까지 나오는데요. 선생님 어릴 때부터 얘기를 계속 쓰셨어요. 13살 무렵의 에피소드에 일생에 걸친 나의 글의 구조적 원형이 이미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릴 때 벌써 그럴들 주제가 드러났거든요. 그 주제는 뭐였냐면 요새 나는 저소득층, 피차별자의 세계로부터
중산층 주류들이 세계로 올라갔다. 귀화되는 식민지에서 중국을 중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옮겨갔고 양자 사이의 경계에 서서 주인들에게 사자인식을 촉구하려는 동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죠. 저는 글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의 번호행위 이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나는 로봇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러니까 명석하게 구석구석까지 논리 모델로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감정이라든가 슬픔, 분노 이런 거를 갖다가 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근데 로봇 중심주의자는 원어다수자 그리고 계급적인 그 상위층 지식이 이런 사람들이 그 로봇을 해석할 권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어를 해석하는 권리는 일본인 다수자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급적으로는 사위계급이어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 같은 권을 잘 세우지 못했던 분들의 하는 말은 아는 사람들이 멋대로 해석했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것이 일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표정도 모르고 강의도 못하고 하죠. 그런 권력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로봇적으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해석은 저쪽에서 하니까 불만이 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말 그대로 그 옛날에 그 일본 의왕부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해에 대해서 지식 있는 다수자가 전부 다 해석해버리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내는 그런 사고. 그것이 대해서 초항하려면은 시 같은 행위가 필요해요. 네. 시는 엄중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래도 로봇적으로 또 엄중하다 하더라도 시에 대해서는 소용없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상상력을 활성화시키고 평소 생활에서는 상상 안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그런 걸 일으키게 하는 것이 시의 힘이죠. 네. 그 이런 식으로 의식했던 것이 아니지만 소학교 시절에 제가 소수자로 느꼈던 여러 가지를 작물로 쓰고 선생님이 보여다라도 조금 좀 알기 쉽게 실수롭게 논리적으로 써 이런 식으로 될 뿐이고 그러면 아무리 죄송합니다 하더라도 너무나 좀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든가 편견이 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수자가 계속 해버리지 그래도 마음속에 남긴 뭔가를 표현해야지 살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할 수 없죠. 네. 선생님 잘 아듯이 이런 경유로 문학자가 된 세계적으로 소수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배울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도 언어를 배우는 수가 있는 사람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있죠. 네. 못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이 경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아,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경계인이 선생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일간의 경계니까 불충하나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오늘 어릴 때 느끼셨던 건 로봇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언어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경계. 그런 것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 질문을 좀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그 에드워드 사이즈가 나와요. 사실 아마 이 한국에서 에드워드 사이즈 책 하는 책 중에서 그 책 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책을 사고 난 뒤에 에드워드 사이즈를 산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사이즈가 이제 나오는 선생님 여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책에 나오는 클래식된 아이덴티티, 강제된 아이덴티티 그 뒤에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에드워드 사이즈는 여기 문장에 나온 것처럼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집트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점령을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서 자극이 더욱 강해졌다. 그것을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복수 아이덴티티 가운데 선택한 것. 다시 말해 선택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고해선 절대 안 된다. 이 책에 이렇게 나온 구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쓰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이랄까, 시대적으로 해놨을 말씀 드리면요. 90년대에 포스트 코로니아 스타디가 계속 에드워드 사이드로 많이 소개가 됐죠. 그때가 그래서 저희 그 제일 저번인에게 있어서는 그 조국 지향인지 제일 지향인지 하는 양자 대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2세, 3세까지 왔는데 이제는 조국이나 민족의 그 고집세로 그 구애받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좋고 자유롭게 보편적인 아이덴티티로 살아도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편은 일본 다수자가 우리는 나셔널리즘은 광산의 산물이어서 그렇게 해방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두기가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역사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식민지 지배를 했고 지금도 이어지는 식민지적인 사고나 정치적인 힘이 있고 우리가 계속 참여를 받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는 보평인이다. 이제 우리는 해방돼도 된다. 구애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뭐라 할까? 전유기적이랄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기왕 호각해온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그 자기 전담화가 되는 얘기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포스트 코로니얼 스타디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사상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를 보고 너는 더 이상 저번인으로의 그 아이덴티티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일본인을 하고 또 소재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나라의 여러분은 제일 저는 너무 아이덴티티가 없잖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양자 대결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하는 그 고민을 90년대 시작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해서 제일 저는 그렇게 에드워드 사이드 만났었는데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 양자 대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는 간제된 아이덴티티 아니라 너는 일본 사람으로 살아 아니면 저도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간제된 것이 아니라 저 우리 자신이 본 아이덴티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뭔가 그 윤리성이 있어요. 그것이 한마디로는 반식민주의라는 윤리성이에요. 예. 에드워드 사이드. 예. 에드워드 사이드는 그러니까 국적은 미국 국적이에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미국 그냥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살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67년에 중동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상황한테 선택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제 조선인도 일본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거를 그 진지하게 설치하고 포착을 하면서 아이덴티티를 선택합니다. 외부에서 이제야 너희들은 개방되고 된다 아니면 이제도 우리 너희들은 민족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그 외부에서 주어진 간절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에서 90년대에 포스트 코로니얼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디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문제제기 강의도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본에서 에드워드 사이드는 주류나 또는 자이니치들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었는데 자이니치가 그렇게 많이 읽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지 모르겠어요.
의사님 요거 이게 뭔지 아세요? 사진이 예, 사진이지. 제가 이거 볼 때는 네네. 첫 번째는 망고포의 그림이 생각나는데 망고포 네. 선생님 보리밭 네. 선생님 그 나의 서양 음악 술래 보면 네. 한국을 치면 저게 보리밭이라는 예예 예. 그때 어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노래지요. 네네. 진짜 보리밭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66년에 처음 난생 처음 보리밭 이렇게 아 이거 맞은편에 이 삼년천이 있고 건너편에 이제
그 평화시장하고 거기서 노동자들이 있어서 노동자와 참여가 살아나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 좀 놀랐어요. 선생님이 그것이 그냥 소재로 참여를 소재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상처, 불만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이목 현상으로 누나들은 참여가 되고 남자들은 노동자가 되는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걸 포커팅으로 해서 최인호, 신동엽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요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와서 이렇게 딱 여기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썼는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낙원 상가지요 근처에 그 친척분이 계셨었어요. 예, 예. 친척 집에 가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 지나가면서 네. 잔여겠지 여성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다 예. 놀랐지 놀랐고 그래서 이런 식이 썼는데 사실은 저희 그 포모부가 동화시장의 그 상인이었어요. 포모부는 북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6.25 때 소년병으로 미국에서 내려오시고 여기서 제가 독방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시고 미국으로 가시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상인이 되시고 평화시내에서 이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조금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전삼이었는데 전공산이라는 어떻게 하세요? 전삼이 이제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젊은 분들은 잘 어르신이 몇 사람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량리로 588 인천군의 옐로우하우스 이렇게 은어가 있잖아요. 선생님 정산이라고 보셨는데요. 그 영자전선 시대 이런 영화 보면 나옵니다. 정산이라는 영화. 남자들이 종산에 가자 그러면 군인들이나 우리 어르신은 아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주셨죠. 예. 예. 거기 신경욱 교수님도 그때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아, 그런 말이 있으면 종산이란다. 예. 저는 몰랐었는데요. 근데 종산이라는 말은 나중에 그 형이 서울대 학생으로 가서 그 말에 그 무슨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그 노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지금 신기하게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런 경장이랄까 네. 그런 장소를 입으로 네. 넣겠다는 거죠. 네. 근데 시로 얘기하면요. 그때 조금 뒤지 김치하 시인의 서울로 가는 길 그렇죠. 그런 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가난한 여성들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잘못하면 눈이 나쁘면은 잔여가 되는 그런 얘기지. 네. 아니면 신모가 되거나 관직 군장에서 요공이 되거나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시를 나중에 되면서 아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목격한 그 장소가 네. 바로 그런 경장이었구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네요. 제 네. 저 스스로가. 예, 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런데 또 다른지 신춘문적으로 시인 선생님 그 남자의 경우 제가 이거 논문을 한번 쓰려고 했는데 남자의 경우 책임을 가지고 보면은 신성한 여자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진 여자가 창녀가 됐을 때 그걸 봤을 때 충격을 시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신성한 여자가 동체를 보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때 사람을 처음 체험한 경우예요. 뭐 저기 예를 들면 백석이나 저기 이상도 백석 다이아나를 체험하면서 버스를 많이 쓰게 됐고 그리고 뭐 그 가드 베네민 부잣집 아들이 그 베르민의 길에서 상여들이 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놀래서 이제 그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 예를 들어 책임 있는 여자한테 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우리 시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종로 5가를 썼던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도 요 무렵에 이제 도남동에서 책방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 앞에 임병 선자가죠. 책임 있는 걸 보고 사랑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할까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의 그 시를 쓰게 되는 공력대 동기의 그 눈을 들이대 이상이 안 좋네. 그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네. 저는 이 시를 네. 50년 만에 네. 자기 스스로 다시 읽었으면은 역시나 디아스포라적인 시점이 네. 왜냐면은 제가 그 원돌방에서 신세타령을 귀를 기울고 싶었다. 근데 우리말을 못하지. 그래서 기울고 싶었는데 못한다. 네. 그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물론 나이가 아직까지 16살이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그렇게 지낼 수도 없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신세타령,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의 교회에 신세타령을 분명히 띠가 없다는 거죠. 예. 그거를 한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꼭 기다려다오라는 것은 네. 내가 조금 성숙하고 말도 조금 공부하고 네. 다시 만나게 되면은 신세타령을 들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런 것이어서 네. 근데 그것이 그때 그 무렵에 제가 귀국했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은 네. 그 계속해서 일본에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그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경장을 주변에서 경장 가운데 와중이 아니라 주변에서 이렇게 목격하고 네. 증오하는 처지에 서게 됐다. 본인 의도 아니게 네. 그런 문제가 여기서 뭐 벌써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여기 그 일본어판을 보면 뭐 수컷이 맞게 있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어려운 처지의 연인들을 인격으로 대화하는 거죠. 대화나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서도 과거 신분도 보면 서울로 요구와 서울은 어둡다. 그러니까 그 어린 16살 아이가 소년이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봤을 때 한 기분 굉장히 어두웠다고 그런 무식이 시에 들어가서 아니, 동생 동지였고요. 그러면 말씀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나이에 19살 때 윤동주가 어떤 초안대라든지, 한가족분이라든지, 또 다른 시인들이 그 나이 또래 때 썼던 시와 비교해서 선생님 시가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시 한번 또 시집이라고. 아니, 네. 근데 저는 그 더 이상 시를 안 쓰겠다, 못 쓰겠다는 것도 여기서 썼으니까. 그거 존중 하셔야 돼요. 아닐 것 같은데, 선생님. 시집 한번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심각한 얘기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를 제가 일본어로만 쓰고, 네. 일본인들이 그거 읽고, 예. 무엇이 전달될지 물론 전달될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 그때부터 생겼고 예. 이때까지 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야 이렇게 그래도 우리 말로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아트 베냐민의 유년 시대라는 산문집을 보면 거기서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나는 부잣집 아들인데 길에서 피자식을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창녀랑 하나는 피자식 돌리는 사람. 근데 그걸 다가가준 게 없다. 너무 부잣집 아들로 자라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서 그런 얘기 됐습니다. 이제 진짜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부터는 시의 신 네, 유신과 낙하를 시계하고 이 얘기하고 아마 쉬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유신 얘기나 유신 드디어. 선생님 예전에 좀 유신 얘기를 짤막하게 쓰신 적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집에 선생님 측만 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조각판이 있는데 유신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는 책은 이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낙하를 시계하고를 쓰면서 그 유명한 얘기니까 유신했던 얘기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 걸어가면은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거기가 그 길이 되는 것이다 98년에 쓰면서 시에 힘을 쓰셨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읽고 선생님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듣습니다. 유신을 왜 쓰셨는지 유신을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요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의 힘이다. 말하자면 승탄 인물을 넘어서는 곳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라니는 차곡차곡 접촉된 패배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끊임없이 패자에게 힘을 준다. 승산인으로 따지자면 소수자는 언제나 패한다. 효율성이나 유효성이라는 것으로는 자본해진다. 기술이 없는 인간은 기술이 있는 인간에게 진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원리로서 지혜 다음이니 이기를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요컨대 이것은 승산의 유무나 유효성, 효율성 같은 원리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인의 언어이며 그것이 서정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위신 네. 얘기. 예. 또 나사로 시기하도 연결시키고 선수하고 연결시킨 이야기. 예. 예. 또 일본에서는 우리 이 나라 사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잘 좀 궁금해요. 교과서에 나와요. 보고 교과서. 네, 일본어 교과서에.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과서에서 루시의 고향이라는 단편소설을 봤습니다. 아까 읽으신 부분이 고향이라는 단편소설의 말미 부분이요. 이 부분이죠? 희망의 제왕이랍니다. 근데 일본에서 원래는 전쟁 끝나고 나서 박경지 요시미라는 문학자가 번역하고 소개가 했는데 아까 나중에 나가는 시간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아니라 아주 그 형식화가 되고 형태화가 되고 네. 그냥 그 희망의 장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가자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네. 그런 해석으로 주변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그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근데 잘 아시다시피 노신의 혼인동 사건인가? 일본의 센다이 의학고교의 환동 사건. 이거 봤을 때 노일전쟁 때 중국인이 일본군 군인한테 처형받았을 자명을 갖다가 반동으로 봤을 때 주변 일본인들은 다 박수를 쳤다. 노일전쟁 지금 벌어지는 노일전쟁에 일본군이 중국군을 죽이는데 지금 친구들이 박수를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있는 와중에 중국인 뭐 강산사람이 중신이라는 유학생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 주변 일본인 가구들 다 박수 찍어 있는데 유신 볼 때는 자기의 교례가 조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은 교례인데도 모호하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무관심적인 표정을 보고 그냥 찍혀보고만 있어. 그 이걸 어떻게 해야 같이 해서 요시미 의학을 버리고 문학을 갔죠. 그 1904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110년 정도. 170년 정도 얘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편하지도 않은데 계속되어 있는 얘기가 아닌데 저는 중학생 시절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얘기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야기라든가 그때가 바로 한일협정 때여서 식민지 지배 역사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고론이 되어있을 때예요. 중학생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모르죠. 제가 그래도 그런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는 선생님들이 포함해서 그러면은 무신의 그렇고 뭐라고 할까 고독 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 그런데 루시인이 희망이라든가 길이 생긴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뭐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주 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 걸 수가 없고 그렇다면 길이 생길 수도 있다. 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볼 해서 중학생 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상황이. 근데 그 전망이 저 혼자 있던 것이 아니고, 네.
이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60년대지요. 예. 예. 그런데 남방 시계하루가 일본인 문학자인데 일본인으로 루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평을 많이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봤는데 가장 이런 저의 진정하고 소통을 갈 수 있는 네. 자유인이 해주는 네. 그런 논평을 썼어요. 그리고 오늘 측명이라는 나타나 시계하루 논신 논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것이 그 앞으로 보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네. 우리는 끝까지 절망하고 절망의 가장 그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네. 루시인의 말에 그 지니고 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나타나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주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네. 다시 일어나는 네. 희망. 그것이 루시인이 하는 희망이다. 예. 뭐, 세메일 데켓트절이 뭐야. 도구를, 보도를 기다리면서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구두꾼을 메고 견디는 거예요. 구두꾼을 메자. 구두꾼을 메자. 그게 뭐, 몇 번이나 어디 숨은 몇 번이. 근데, 이 유식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는다는 그런 자세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죽음과 절망을 위해서는 자극뿐만 아니라, 이제, 오바야시 다키지, 우리 한국말 하면 개공선이라는, 한 인생이라는, 개공선이라는 그 프로레타의 소설을 썼는 이 사람이 탄핵당에 있는데, 유신이 일본어로 추모사를 맞습니다. 저 그거 처음 읽었어요, 선생님. 어퍼레이션. 이걸 보고, 야, 유신이 일본어로 이렇게 오바야시 다키지를 아파했구나, 마음을. 제가 그 마지막 문장만 보면, 동지, 오바야시의 죽음은 그 실증의 하나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는 경고의 동지, 오바야시의 혈육을 따라 전진하여 손을 맞잡을 것이다. 류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류신의 마음이, 낙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생님 마음의 연결이 이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쉽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특히나 일본에서는, 네. 오바야시 다키지라든가 나타나 시계하루의 그런 그 맥락이 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할 수도 어려워요. 하기 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거의 없다. 예, 막 있기만 있죠. 근데 글쎄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서도 다수 일본인은 너무 모르고 오히려 제가 제가 이렇게 오바야시도 있다, 나타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일본 다수자 대상으로 얘기하고 네. 또 일본의 소위 지식인한테 랭솔 왜냐하면 너는 저 혼인인데 일본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든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너가 너무 북한적이다라든가 그런 그런 저지 없어요. 네. 저는 희망적이다 하면은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시나 문학의 시간적인 적도가 우리 개개인의 인생보다 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예술은 인생보다 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흔에 빠진 얘기가 아니라 110년 전에 루시인의 시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그 견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누가 예측할 수 있을까? 100년 후에 누구에게 경주를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 적도는 지금 특히나 한국 사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네. 모든 것이 한편화돼 있어요. 네. 압축된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입산 시간에 인산상 시간이 아주 짧은 적도로 성과를 내라. 결과를 내놔가는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 그 긴 쪽도로 인간에 대한 손철이라든가 인간의 희망이 대피해서 생각하는 것 조차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다시 이런 작품하고 만나면은 또 그 긴, 또 넓은 시야, 네.
퍼스펙티브로 온갖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이 희망이라 하는 희망이에요. 예. 선생님, 유신과 나가는 시야를 연결, 선생님과의 연결을 나도 그 연결에 나도 포함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를 흔들리시죠? 이렇게 더운 날 같이 교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고 선생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고 그럼 이제 예, 제가 조금 전에 오키나와 사키마미 수도관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때 거기 계시는 신경호 교수님 내외분도 보셨는데요. 사키마 미술관이 군사기지에 조항하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군사기지 위군한 때 땅을 갖다 빼앗긴 사람이 반납받고 그 돈으로 미술관 세웠어요. 그 미술관이 말키터기리 도시 오톡도 부리신 바다에 오키나와 전포도라는 엄청 큰 벽화를 산설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사키마 관주하고 여기 나눴어요. 근데 사키마 미술관에 게테 콜비치, 게테 콜비치가 보니까 게티 콜비치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한국 발음으로 게티 콜비치. 제1차 전쟁 전부터 계속해서 1945년까지 진보적인 요소 미술관이었었죠. 그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사키마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데도 도쿄도 교도도 아니고 오키나와에서 소장되고 있어요. 그 오키나와의 미술관이 군사기지에 맞서 조항하고 있는 미술관. 거기서 그 소장품을 갖다가 서울에서 조금 전에 전시가 되고 태옥 역시대 받고 전시됐죠. 국도로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시됐죠. 중국은 무신이 게트폴비츠 소개해서 중국의 목각운동을 한 것처럼 아주 용태를 푸는 작가인데 작품이 없어요. 그때 사키마 오키나와에 있는데 고소장품을 갖다가 대우받고 중국에서 전시했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그런 네트워크, 민중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도쿄가 아니라 어떤 의미는 오키나와에 있어요. 어떤 의미는 제주도에 있어도 있고 반주에 있어도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서로가 자리를 아무리 못 만나고 또 소통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국의 주변에 보장되고 있고 보존되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유산, 과거의 문화 아니라 조항 문화의 유산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루시의 전통이 독일에서 게테폴비치의 그런 정신이 그 루시네한테 오고 그것이 사키마에 오고 또다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 큰 네트워크도 거의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리즘은 자본주의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하고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진짜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정확히 30분부터 정확히 시작합니다. 7분 이후에 뵙겠습니다.